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여름만 되면 유독 사람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휘트니스,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이런 곳은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욕심이란 게 생기죠. 몸짱입니다. 아, 나도 멋진 몸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인터넷을 이곳저곳 살펴보면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하고 대신 단백질 섭취, 닭가슴살은 늘려야 한다. 그래야 근육이 잘 생기고 체지방이 줄어든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으려고 하고 단백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자, 몸짱이 되려고 즐겨 찾아 먹은 단백질이 근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간과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간과 신장이 나쁘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에게는 고함량의 단백질이 간 수치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답을 알려드리자면 단백질 식단으로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추가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게 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 수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 영양제 밀크시스를 복용하면 간 수치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간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스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단백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약국, 홈쇼핑, 백화점,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며 피, 혈액, 호르몬 구성에도 쓰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 간이 무리가 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처리하면서 신장, 콩팥 역시 혹사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에서는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어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복통, 두통,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데도 계속 몸이 피곤하고 지친다면 간 수치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